블라벌 더빙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발라니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여긴 어디지? 왠지 집이 좋아. 베이비지? 어머! 여긴 어디지? 집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왠지 느낌이 너무 좋아. 어머! 잠깐만! 동생아! 너 나오고 있었구나. 지금 보았어. 동생아 빨리 나오렴.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아빠가 준비할 때까지 안 나왔었잖니? 나오고 있네 그새? 아이 좋아라. 내가 첫째인가 봐. 그렇지? 응. 좀만 기다려 언니. 내가 곧 나갈게. 여자의 목소리는? 좀만 기다려 언니. 내가 금방 나갈게. 자, 그래요. 어구리가 나왔습니다. 어구리가 나오면 어구리 세팅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호 터보 베이비용 터보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 세팅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단 키친 타월을 하나 깔아주시고요. 하나로 커버가 안 되니까 하나 더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를 딱 두 칸만 또 찢으셔가지고 두 칸을 반을 딱 접어가지고 이중 네 개 이렇게 은신처 쪽에 깔아줍니다. 이유는요. 글쎄요. 왜 그랬지?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요. 뭐 난황이 덜 떨어졌다거나 뭐 혹시 모를 그런 이물질들 좀 더 잘 흡수하게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컵을 자른 은신처를 놓아줍니다. 왜 다른 은신처를 안 쓰고 종이컵을 자른 은신처를 쓰느냐? 이게 가벼워요. 그래서 혹시나 은신처를 애기 보려고 아니면 청소하려고 밥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들다가 팍 떨어뜨렸을 때 어때요? 기성 제품은 막 무겁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애기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종이컵은 그나마 데미지가 최소화되니까 애기 땐 소중하니까요. 혹시 놓쳤을 때 이거 다치지 않게. 거기서 이걸 놔주고요. 그리고 물그릇이 필요하죠. 물그릇은 가운데다 놔줍니다. 왜 안 나오냐? 둘째 빨리 나와라. 물그릇을 가운데다 놓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치링들은 처음 태어나면 수분이 좀 있는 게 좋아요. 언제 탈피를 할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수분을 조금 축축하게 주는 게 좋고요. 물그릇 옆에 일단 탈피할 때 도움을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뭔가 대고 비빌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다 미끄러운 것 뿐. 요렇게. 잠깐만. 요렇게. 요 안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나오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좁아 죽겠는데, 왜 요거 구조물하고 물통을 여기다가 놓으면 되는데 왜 여기다 놓느냐. 렉사에다 넣으면 여기가 핫존이고 여기가 쿨존이거든요. 일단 지상형 애들은 거의 은신처에서 먼 곳에다 변을 보는 게 특징이에요.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이 물그릇을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다 놓고서 우리 애는 이상하게 자꾸 물그릇에 똥을 싸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당연하죠. 은신처에서 제일 먼 데가 화장실이거든요. 대부분. 뭐 납태일은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좀 움직여볼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좀 집에 좀 가고 싶네. 왠지 아빠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것 같네. 너 등에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붓니? 이렇게 선명하고 제 종이컵의 용도가 이럴 때도 좋습니다. 여기를 애기 옮길 때 애기 같은 애들 갑자기 막 빠르거나 막 튀어나갈 수 있잖아요. 종이컵을 천이 아빠가 지금 종이컵을 살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살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공중 납치한 것 같은데 지금
저 요렇게 옮긴, 원래 이제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촬영하느라고 그러는데, 여기 완전히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탁 넣으면 되거든요. 우와, 새 집인가 봐. 핑크핑크해. 동생 안 나왔니? 어머, 언니! 나 지금 숨 차. 조금만 기다려. 빨리 나와, 지지배야. 자, 어쨌든, 해치링이 두 마리 동시에 나온다고 해도 같은 집에 넣어주진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얘네들은 개별 사육을 하고 있어요. 집을 하나 더 세팅해야겠네요, 잽싸게. 아, 뭐, 감동 먹었어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안 움직이세요? 잠깐만. 저기, 어? 살아 계시죠? 저기, 다리가 얇고 길어가지고, 참, 한없이. 여기 주무실 거예요, 여기서? 그래, 뭐, 알아서 해. 이제,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니까, 렉사에 넣어주도록 할게. 아우, 아빠 목소리 거슬려서 꼬리를 흔들어야지 하고 흔들었어요. 빨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도 나왔습니다. 둘째는 배에 뭔가 허연 게 핏줄도 보이는 커다란 게 달려있죠? 그게 난황입니다. 이제 하루도 안 돼서 저 난황은 이제 곧 떨어져 나갈 거고요. 처음 만약에 해칭해 보시는 분이라면, 어머! 우리 애가 배가 안 다쳐서 나왔어요! 내장이 흘러내려 있다고! 이렇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난황이라서 하루도 안 돼서 몇 시간 후면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고요. 일단 첫째는 루루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둘째의 이름은 슈비두비두비예요. 이 스발은 욕이 아니고요. 아빠가 스톤, 엄마가 발란이라서 스발이라고 쓴 거고요. 글씨 좀 이쁘게 쓰지. 이번에 그 납테일의 첫째, 고유 번호거든요. 납테일의 첫째 이니셜 K, 그리고 S번째 차례 알파벳 순서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S번째 차례 알파벳 첫 번째 서클. 그래서 S로 시작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슈비두비두비라고 지어봤어요. 아우씨, 아까 언니가 소리 빽빽 질러갖고 시끄러 죽겠는데 지금은 또 아빠가 시끄러워. 잠좀 잘라 그랬더니 자고 싶은데 뭐라는 거야? 집으로 갈까? 집으로 가자. 여기 종이컵을 이용해서 여기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겨볼게요. 이렇게 이제 옮겨치는 겁니다. 나오세요, 후진후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난황이 진짜 처음 보면은 막 내장 흘러나온 것 같고, 배가 안 다친 것 같고, 저도 좀 놀랬거든요. 이렇게 큰 난황을 달고 나온 건 처음 봐가지고. 이제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몇 시간 뒤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이렇게 해갖고 집으로, 때렌. 안정감을 줘야 되겠죠? 베이비는 안정감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세팅은 아까와 비슷합니다. 물그릇과 구조물이 좀 다르죠? 슈비두비 두비니? 슈비두비 두비니까요. 잘자 꼬매나. 내일 보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슈비두비두비의 성장을 기대해 주세요. 더빙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불바.